반갑습니다. 도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HW145, 현대 145의 3단 보험 장비인데, 이 장비 힌지 전용 라인을 장착하기 위해서, 네, 영암으로 좀 아침 일찍 달려왔습니다. 어제는, 성주 참외가 유명한 성주에 예, 냉각헨 5대를 달고, 그리고, 성주 들렸다가, 영주 들렸다가, 김포, 철원, 네, 파주에서, 저 북쪽으로 저희들이 한 바퀴 약, 10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남쪽으로, 네, 이 장비를 HW145 힌지 전용 라인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코벨코, 우리 75, 예, 보조 웨이터. 그리고 또 남원으로 가서 뭐더라? 현대차, 볼보차, 그리고 냉각휀, 또 웨이터. 그리고 함량 마천으로 돌려서 HX 220. 네, 파워울삭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 전라도 쪽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 예정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또 힌지 전용 라인을 달아서 보조붐을 장착하고, 그렇게 작업을 할 계획인데, 일단 보조붐은 저희들이 천천히 만들고, 일단 라인부터 이렇게, 먼저 장착을 해서, 향후에, 네, 힌지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3단 붐이다 보니까, 뭐, 호스 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길어지죠. 네, 그래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저희들이 얼른 시작해서 해 뜨자 저희들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일찍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님 두 분이랑 저랑 이렇게 세이서 일정들을 전라도 쪽 일정들을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면을 보니까 아침 6시 되니까 해가 중천에 떠버리네요. 와, 이게 참 이래 떠버가지고 일 못하는데. 하여튼, 우리 계획대로 아침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8시 10분인데, 네,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지금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네요. 네, 지금 이제 호수 몇 개만 조립하고, 시운전하고,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힌지, 네, 보조본 전용 라인은 지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이, 잘생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영암에서 저희들이 예,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예, 이제 화순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에는 그보다 7호, 코벨코 7호 웨이터 500kg 장착근이거든요. 우리 영암까지 와서 우리 박창환 사장님, 얼굴 한번 뵙고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도 일정이 공사다망해서, 박사님 못 뵈고 그냥 갑니다. 우리 염기동 사장님하고만 음료수 한잔하고, 예, 이제 시운전 마무리하고, 예, 저희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고 달려서 화순으로, 네, 왔습니다. 네, 이 장비인데, 네, 코벨코네요. 코벨코 75입니다. 코벨코 SK75SR인데 보니까 지금 대한헤드링크하고 대한집게를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선의 장비들이 특징이 보면 대다수가 뒤가 좀 가볍거든요. 네, 이렇게 가볍다 보니까 이 사장님 말씀은 차뺀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도저히 뭐 앞으로 채 바뀌어서 일이 안될 정도랍니다. 그래서 500kg를 저희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원 모양이 거슬리지 않게, 네, 그렇게 해서 멋지게 만들어 왔고요. 지금, 라운드가 좀 세다 보니까, 이 제작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착하는 것도, 네, 그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요 볼트 구멍 3개가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데, 여기에 고정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볼트는 뭐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새로 네, 홀을 가공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네, 우리 차주께서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중인데, 네, 사장님께서 오시는 대로 떨어질 장비가 필요를 하니까, 네, 장착을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ECR88이 아니고 9보다 7호 네, 웨이트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게 500kg거든요. 500kg를 장착을 했고,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네, 색상은 국방색으로 했습니다. 빨갛게 하려다가 너무 좀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네, 국방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라운드라든지 네,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네, 심플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500kg를 장착을 하면은 지금 앞에 헤드링크나 찍기를 장착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뭐 안정적이거든요. 뭐 해보나 말합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꼭 필요한 네, 부품이다. 네, 그리고 또 탈부착이 용이하기 때문에 네, 구조 변경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구조 변경을 해놔 놓고 받을 수는 없죠. 그거는 당연히 받을 수 없고, 브레이크 차고 뭐 구조 변경 네, 안 되듯이 네, 똑같은 채취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조건별로 네, 웨이트를 예, 추가 장착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그 건설기계 관리법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네,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ECR 금방 그 ECR88 사장님이 전화 오다 보니까 자꾸 ECR88이라 그러는데 네, 코벨코 75입니다. 500kg 네, 웨이트 작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 저희들은 남원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원에서 저희들이 웨이트하고 웨이트 한 대, 현대차 웨이트 한 대에 그리고 볼보차, 현대차 각각 냉각회를 설치를 하고 네, 금방 우리 거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산 타이어 장비에 보시다시피 냉각회를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지금 추세가 너무 뜨겁습니다. 날이 뜨겁다 보니까 이 복사열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냉각회를 달면은 근본적으로 냉각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사열을 예방하고 엔진룸 내부에 있는 열기를 네, 순식간에 뽑아내서 복사열을 예방하고 그리고 에어컨 성능을 네,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 냉각회의 그 큰 장점이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장비도 네, 장비가 신차가 출고돼서 네, 저희 국내에서 바로 이렇게 냉각회를 장착을 했습니다. 냉각회를 뭐 안다는 차들이 뭐 거의 없다 보시면 되거든요. 이 장비도 지금 뭐 MTA 파워 울삭기인데 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냉각회를 달았고 냉각회를 달고 안 달고 차이가 네, 정말 많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영암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힌지 전용 라인 그리고 웨이터 냉각회인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뚜인의 냉각회인에 대해서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효과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달고 안 달고 차이는 정말 많이 나니까 네, 우리 고민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는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